당구 자존심을 건 대결이죠. 산체스 선수와 조재우 선수 15점 대결 함께 하시죠. 자, SY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전체 순위에서 자, 6위 그만큼 밀려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1세트에요. 초고 득점 성공하는 산체스. 다섯 팀 중에 포스트 시즌에 자, 2위와 3위는 4강전에 올라가 있지만은 4위와 5위 팀은 8강전에서 한 경기를 더 해야 된다는 또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가 있더라도 SY팀은 또 승수를 쌓아서 자, 전체 순위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고.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1세트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3세트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자, 장대비로 같은 득점력을 한번 만들어내겠다는데 시즌 되면은 엄청난 선수로 거듭날 겁니다. 야, 조재우 선수 한 큐에 동점을 한답니다. 2대 2. 자, 원뱅크로 자 되돌아오기로. 오른쪽 원팀 원쿠션 이후에서부터는 여기전으로 원만한 득점. 자, 좋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개인전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 조재우 선수는 개인전을 더 잘하네요. 풀센 당구 한번 나옵니다. 더블 쿠션. 자, 아, 좋습니다. 좋네요. 입사 반사각을 이용한 정확한 투캐 설정. 그리고 투 쿠션에서 내공의 반응을 확실하게 잘 읽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비켜가는데. 자, 키스. 키스. 와. 했고. 그대로 이적구 만났습니다. 아, 6대 2.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또 1점이 성공이 되면은 아, 어느 정도 이 공도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느낌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공격이 나오는데 네. 자, 이 키스는 와. 불안감 입이, 많았지만은 네, 입이 쭉 나오면서 네. 인사를 했죠. 눈 이렇게 크게 뜨고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구 잘 맞을 때 보면은 공이 좀 더 크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저는 그 경우를 무등산 폭격기 시절 올 1월 달에 한번 느꼈어요. 올 1월이요? 네, PBA 막 와서 경기 첫 경기 할 때. 작년 1월 말씀하시는 거죠? 올 1월. 올 1월이요? 푸드롱 선수와 경기할 때 그 느낌을 받았어요. 뱅크샷이 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2024년이거든요. 2023년 1월 얘기하시는 거죠? 아, 그러구나. 네. 그러죠. 23년 1월. 자. 자. 이렇게. 그리고 편안한 게 진행. 좋습니다. 멋지게 해결합니다. 네. 얇은 두께로 출발하니까 자 그만큼 회전을 많이 주고 끝까지 팔로우를 깊게 출발시키면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작은 의심이 있었어요. 자. 좁은 공간에서 그럼 8대 4. 두 선수가 경기를 하니까 크게 홍도도 별로 크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뒤도 안 보고 들어옵니다. 네. 조재호 옆 돌리기.
백장으로 남겨놔서 고대사. 자, 확실하게 큐코치를 끝까지 넣어주면서 밀림을 이용한 자 그만큼 내공을 짧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기술력. 아 정말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그러면서 산체스 바깥 돌리기. 요치 선수. 100번 바깥 돌리기였기에 자 문제는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관건인데 오 나쁘지 않습니다. 짧게 포쿠션 공략. 맹추격을 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 자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하이런을 만들어 줘야만이 자 이번 3세트 결과적으로는 이 3세트가 오늘 최대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트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많은 두께로 출발했지만 완벽한 상단 당점 그리고 끝까지 밀리는 작용을 자. 다른 공격 패턴 조조 선수 리버스 핸드로 아. 11-7 그냥 가볍게 뚝딱뚝딱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2점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키스 가까스로 잘 빼고. 좋아요.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동료 선수들의 표정도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쯤이야. 네. 그 느낌으로 지금. 자, 걸었어요. 네. 좋아요! 정말 어려운 브릿지 속에서 원백스 걸어치기 성공시키는 산체스. 아직 몰라요. 네. 자, 이름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름과 명성에 걸맞는 공격력이 두 선수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 돌리기. 리버스 샌드가 기다리고 있죠. 연속 득점. 두 점차까지 추격하는 산체스. 조금은 얇게 확률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짧은 각도로 출발했을 때는 이렇게 리버스 샌드까지. 뱅크샷. 오, 좋아요. 와, 산체스 선수 다시 동점.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코너에서 뭔가 우당탕 했지만은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었네요. 네. 정확하게 잘 봤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자. 다시 조재호 선수가 앞섭니다. 13-12. 네, 조재호 선수 남은 점수 두 점. 자, 이 좁은 공간을 뒤집고 내공이 들어갑니다. 얇은 두께로 바깥 돌리기 대회전. 와, 키스 뺐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적구 찾아갑니다.
진짜 김혜석 해설위원 오랜만에 이렇게 감탄을 하시네요. 지금 이 바깥으로 있는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무조건 키스거든요. 산체스 몇 달래기? 좋습니다. 14대14 큰 점차. 이제 그죠? 여기서 만하게 지금 맞아준 것 같은데. 자, 키스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 그 대신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엄청나네요. 브라보. 조재호 선수가 끝내버렸습니다. 이런 바깥 돌리기는. 바깥 돌리기지만은 왜 잘 치냐면은 얇게 치면서 회전을 빼주면서 각도를 좁히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야, 본인이 원하는 두께를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네.